해서 피커를 가지고 이렇게 결개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예쁘게 자연스럽게 잘 나왔네요. 반갑습니다. 열펑킴 엄만드립니다. 우리 고객님요, 이게 머리가 거의 다 손상이 돼 있고 경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결개선을 하기 위한 펌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아쿠아프로틴 A를 가지고 제가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보면 머리가 타기 직전, 그러니까 경화가 돼 있겠죠. 그것도 풀어냈고 또 이렇게 만져보시면 그 요단강을 건너갈 정도의 직전의 모발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결 개선을 하면서 살짝 그냥 싱컬펌만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마르면 이렇게 붕 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할 건데 1차적으로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서 저는 지금 힘들지만은 그래도 C2 저희의 피카의 건강모예요. pH 8.0이죠. 거기다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이렇게 했어요. 자, 요런 머리는 원장님들 전처리해서 하실 거예요. 근데 피카는 전처리가 없습니다.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은 다음에 그냥 바로 건강모 펌제에다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젖은 모발 상태에서 그냥 바로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 여기 빗질이 잘 안 돼요. 경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자, 도포하고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하나 팁 드릴게요. 자, 연화 보시면서 제가 열처리를 하라 했는데 이렇게 긴 머리, 롱머리일 때는 밑에 어떡해요?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냥 펼치세요, 원장님. 자, 제가 한번 여기서 연화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 머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다 하셨을 때 이렇게 접어서 올리시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는 연화가 덜 되겠죠. 차라리 펼쳐서 자연 방치로 두시는 게 더 좋습니다. 길게. 그래서 위에 열처리하고 그냥 그대로. 네. 그렇게 해서, 원장님들이 연화를 보시면서 이렇게 겹치지는 말아주세요. 그냥 펼쳐놓으세요. 자, 그냥 뭉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쭉 펼쳐서, 네. 그냥 저희가 이렇게 캡을 씌워도 길게 그냥. 네, 이렇게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처리 10분 했거든요. 네, 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어머, 잘 나왔네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또 이게 경화가 돼서 벌써 여기 이렇게 하얗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저는 피카에 이대로 해서 원장님이 손상이 있으니까 그냥 난 손상모로 들어갈 거야. 그러면 여기서 실패 볼 수 있어요. 저는 피카에 미친 연화라 그래가지고 C1 pH 9.5짜리예요. 9.5짜리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넣어서 이렇게 잘 저어줍니다. 자, 이렇게 잘 저어주셔서 잘 보세요. 자, 손상머리인데 경화가 된 머리예요. 근데 손상됐다고 여기다가 손상모 약하면 원장이 100점 100패. 네, 자, 저는 우리 피카의 미친 연화로 제가 pH 9.5짜리예요.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걷어내 주시고 자, 도포하겠습니다. 원장님, 이게 지금 지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얘 머리랑 보시면 얘는 조금 지쳐가고 있는데 얘는 도로 살아나고 있어요. 이게 피카의 C라인에 있는 펌제들이에요. 우리 pH 9.5짜리.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예, 점점 예,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하고 크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1번인 예, 케라틴 폴리 예,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예.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필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예. 자, 네, 3번인, 네, 프로틴 마스크. 예,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피카는 클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네,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클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오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예.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예,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서 펌 시작하겠습니다. 네, 트리플 연화 후에 저희가 결개선을 위해서 리페어 크림이라고 저희가 있어요. 그 피카에. 그래서 폴리 퓨일 마스크 오일 해서 저희가 클리닉을 하고 나왔습니다. 저희 피카에 물구나무석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잡으신 다음에, 자, 요렇게 세워 보시면 쓰죠. 그래서 연화가 잘된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분 조절은 했어요. 수분 조절은 한80% 정도 건조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제가 결개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결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신기한 게 뿌리를 굉장히 많이 잘 살려놓으면 결이 자동으로 예뻐져요. 그래서 피카에 제가 우리 피카의 장점이죠. 자, 더블로 뿌리 한번 살려볼게요. 자, 13mm 그대로 넣어주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죠? 이 상태에서 쭉 펴도 어때요?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런데 여기에 17mm. 자, 그대로 판넬 그대로 들어주시고요. 자, 수분 건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번에 굳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글러브가 90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시면, 자, 볼까요? 입체적으로, 자, 여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살아야 되겠죠? 입을 살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뿌리가 살게 됩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저희들 지금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결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C컬펌만 할 거예요. 그래서 경화된 머리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또 예, 그래서 펼치겠습니다. 예, 이렇게 펼치신 다음에, 예,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이렇게 펼쳐주세요. 네, 펼쳐주시면서, 네, 어느 정도 됐다 하실 때 공회전하면서 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앞사이드 쪽에는 22mm로 와인딩 했고요. 뒤에 백파트 쪽에는 지금 20mm로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쭉, 자, 보시죠? 끝까지 하신 다음에, 네. 여기서 와인딩. 자, 각도도 중요해요. 지금 보셨죠? 밑에는 아까 45도였지만 거의 지금 거의 한 80도? 90도는 아닌 것 같고 80도 정도에서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디자인은 원장님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와인딩만. 자, 뒤에 백파트 지금 세 판넬로 나눠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세 파트로 지금 백파트만 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네. 톡톡톡 끝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강제로 트시면 안 돼요. 피카는 이렇게 봉이 길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네. 이제 됐어요. 자,
끝이 깨끗하게 예쁘게 끝이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서 네, 이제 끝이 다 됐으면 자, 네, 이렇게 해서 네, 자, 놓고 빼겠습니다. 네, 백파트 마지막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자, 네, 피카랑 같이 하시면 굉장히 쉽게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들, 네, 전처리 없이 그냥 쉽고 빠른 연화. 네, 자, 과연 경화가 된 머리를 풀 수 있다라는 게 대단하지 않나요? 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끝이 다 들어가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펼쳐주시는 거예요. 피카는 봉이 기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 쫙 이렇게 해서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와인딩이요. 10분도 안 걸렸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어머, 예쁘게 반짝반짝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측에 두 개. 자, 또 볼까요? 좌측에도 두 개. 그럼 네 개죠? 백파트에 지금 네 개. 그래서 여덟 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또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샴푸로 샴푸하고 다시 한번 리페어 크린이라 그래서 폴리 휠 마스크 오일로 해서 크린이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네, 그 경화된 것들이 많이 풀어놨죠? 네,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어때요? 너무 잘 됐죠? 네, 거짓말 같이 잘 됐죠? 네, 꼭 드라이한 것 같죠? 네, 우리 이렇게 해서 피카를 가지고 이렇게 결개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예쁘게 자연스럽게 잘 나왔네요. 예, 예쁜 사진 찍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